저 앞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 그리고 여기 상시 유턴. 여기는 신호등이 없대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유턴은 상시 유턴이랍니다. 블박차 유턴할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자, 여기에서 유턴, 유턴, 유턴 하는데, 와, 유턴 어디서 하나요? 이때, 요차. 여기서 여기까지 105m래요. 이분이 재셨대요. 105m인데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 하나, 둘, 어? 몇초안 걸리네? 다시. 지금쯤 들어가는 거죠? 자, 7. 이게 7초예요. 7초에 선 넘기 시작하고. 105m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이분이 105m래요. 근데 여기서 7초에서 8초, 9초, 2점 몇초 걸렸네요. 그림 그려서 올려주셨어요. 여기요. 100m라고 그러시네, 100m. 약 100m. 105m. 105m, 100m? 하여튼 100m. 100m인지, 105m인지. 저게 2점 몇초 걸렸어요. 아까 시간 재면 3초가 안 걸리잖아요. 호호. 그런데 블박차는 중앙선을 밟고 들어왔습니다. 유턴구역에서 돈게 아니고, 여기에서. 저 멀리 있다 생각했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와서 경찰은 상대차 과속 그것도 조사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아, 무조건 블박차가 아예 차량이지. 어떻습니까? 유턴 구역선 가기 전에 돌았어요. 제한속도 60이에요. 둘다 전손 처리예요. 우리 보험사는 중앙선 침범이라서, 그리고 경찰에서는 블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그럽니다. 와, 이게 상대차가 멀리 있어서 아, 충분히 돌수 있을 거 생각했는데, 블박차 가해 차량. 상대도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유턴하고, 유턴 시작하고, 사고까지 3초? 3초가 채안 되는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90? 90보다 더될것 같죠? 거리가 100m라면, 105m라면, 105m를 3초라 치면은 1초에 얼마예요? 35m? 35m에 1초에 35m. 그러면 한120 정도 되지 않을까요? 120 넘네요. 그리고 그게 105m가 맞다면 2.5초였다. 나눠보죠. 105 나누기 2.5. 100m라고 그럽시다. 100 나누기 2.5는 1초에 40m. 1초에 40m 곱하기 3600. 144. 시속 144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찰은 속도를 분석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해달라고 그러세요. 블박차 중앙선 침범 맞아요. 유통구역선에서 돌았어야죠. 중앙선 침범 맞는데, 근데 상대차가 과실 비율? 요건 상대차 속도를 알아야 돼요. 상대차 속도 계산? 저는 몰라요. 현장에 가서 거리를 재야 돼요. 언제? 블박차가 넘기 시작할 때. 블박차가 언제 넘나요? 여기에서 지금은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요게 언제 넘어가나 보겠습니다. 지금쯤 넘겠죠? 지금쯤. 예. 근데 지금 잘안 보이겠죠? 지금쯤. 요때. 그게 처음에 살짝 넘어서 잘안 보일 거예요. 요때 요차의 위치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사고 전까지 몇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이건 누가 잴까요? 이거 국과수 예전에 국과수에서 했는데 이거 굳이 국과수 갈 필요 없어요. 도로교통단 각 시도마다 지부가 있잖아요. 도로교통단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몇 메타인지 정확하게 해서 30분의 1초로 나눠서 그러면 초속이 나옵니다. 초속 나오면 시속 나오죠. 상대차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계산해 본 것처럼 시속 144였다. 누가 가해 차량일까요? 그거는 글쎄요. 충분한 거리가 있다 싶었는데 그리고 뻔히 도는 게 보이는데도 속도가 빠르서 못 멈췄다면 5대5에서 누가 더 잘못일까요? 상대차의 속도가 현저한 과속이면은 아니 그 보고도 그래서 반반해서 누가 더 잘못일지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상대차의 속도 분석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상대차가 엄청난 과속이면 나도 처벌 대상이지만 상대차도 처벌 대상이 되겠죠. 100대 빵은 아니니까요. 유턴은요
유턴은 상대차 멀리 있어 보이더라도 요 트럭이 지나가면 빨리 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점점 빨라지는 걸좀 보셨어야죠. 그리고 여기서 돌아야 됩니다. 여기서만 돌았으면은 상대차 가해차는 됐을 때왜 여기서 도셨습니까?